정거장을 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. 네. 야 근데 사실은 이 색소폰 연주를 보통은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친한 선배님 중에도 색소폰 연주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. 네. 공연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장구의 신 박서진 씨하고 그리고 또 그분하고 저하고 또 콜라보 공연 많이 했었어요. 네. 누군지 혹시 알아요? 제가 평소에도 TV도 보고 하면서 박상철 가수님 아는 것 같네. 네, 색소폰 막 보시는 분 나팔박 선생님을 그렇지 그렇지 알기나 알아야지. 어, 그치. 네. 나팔박 선생님하고 또 우리 동원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어요. 그 진한 그 어른의 그 뭔가 그 노련하고 농익은 그 느낌과 네. 정말 이 퓨어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연주와 정말 아, 색소폰이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. 그 어른들의 연주에서도 느꼈었는데 아이의 연주에서는 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도 오늘 하나 더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아이의 연주에서도 이런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동원이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거를 선곡을 해줬으니까 이별의 부산 정거장 요거를 한번 가봅시다. 네. 네. 가볼까요? 자 준비되면 네. 준비? 느낌으로 시청자분들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나팔박 선배님이 미리 와 계셨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연출해봤는데요.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?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저는 동원군을 이제 앞으로 못 따라가겠어요. 어 정말.
아, 색소폰 저보다 한 수위 같은데. 아, 박수. 아, 야. 이게 이비레 부산 정거장이 네. 저도 어려워서 네네.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, 정말로. 이게 음역대가 아주 저음하고 고음하고 올라갔다 내렸다기 때문에 폭이 넓죠. 그걸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. 제가 딱 불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 때 아, 완전 천재가 하나 나왔구나. 그러니까요. 예. 네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네. 지금 완전 천재가 돼. 그러니까. 인정을 받고 있잖아. 이렇게 또 노래하는 선배들이 불 때도 너무나 장하고 대견한데 또 색소포니스트 선배가 봐도 이렇게 동원이는 인정받고 있는 아, 대단해. 어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잘하고 있는 뮤지션 정동원입니다. 아, 맞아. 우리 뮤지션. 뮤지션 정동원. 아, 종합 뮤지션. 종합 뮤지션. 종합 뮤지션. 또 앞으로, 노래면 노래. 그렇죠. 악기면 악기. 또 저번에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드럼을 잘 쳐. 그러니까. 네. 리듬 감각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종합 뮤지션 정동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영광입니다, 동원군. 영광입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지금 난리 났잖아. 눈이 정말.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. 어른들이 자꾸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. 아, 근데 진짜 여러분 뮤지션이에요. 예, 그냥 단순히 아이인데 너무 예쁜 아이가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대되는 뮤지션이에요. 정말. 네, 정말 훌륭한 뮤지션으로. 성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까 사실은 두 분이 그렇게 맞추니까 너무 좋았거든요.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았나요, 동훈군? 아니요, 훨씬 더 진짜 좋았어요. 아~ 그러면 우리 그 둘이 한번 해볼까? 어, 정동환군, 나팔방님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, 감사해요. 색소폰 콜라보 잘 들었습니다라고. 동원군도 보니까 악보 이런 거 없이 하던데.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? 내키는. 지금 너무 듣기 좋았어요. 그래? 응. 야, 내키는 대로. 제가 좀 이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었나? 그러면 제가 전주부터 한번 1절만 해볼게요. 그럴게요. 자, 가봅시다. 정말 짜지 않고 그냥 야. 동원군이 또 이 부산이잖아. 그렇죠. 부산. 아, 저는 서울이잖아요. 네네. 아, 그러면 부산 노래를 했으니까. 네. 저는 제가 서울 노래를 하잖아. 서울의 네네. 창가. 아, 그렇죠. 우리 또 항상 그 우리가 또 들려주시는 곡 있죠. 맞아요. 그 해주시겠어요? 서울의 창가만 할게요. 아, 네네. 제가 끊으라 한번 끊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냥 메들리 가죠 뭐. 네. 자, 우리 동원이가 한번 쳐볼까요? 자, 우리 동원이의 또 놀라운 리듬감 갑니다.
지금 퍼커션 이거 처음 쳐보는 거잖아, 그렇지? 네. 네. 근데 지금 칭찬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. 네. 어때, 어때, 어때? 이거 재밌는 것 같아? 네, 이거 제가 처음 해보는데.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네, 지금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근데 이름이 살아 있는데. 그러니까 이제 네. 또 우리 동원이 또 젬베 연습하게 야. 생겼네. 아 진짜 신나 신나 천재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. 와 진짜 우리 그러면 그 동원이 노래 하나 더 불러줄래요? 뭐 할까?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? 나야나. 아 나야나요? 응. 나야나는 응. 아껴놨다가 아껴놓을까? 네 마지막이에요. 그래, 그래 알았어. 그러면 요거 할까? 요거 이런 거 할까? 네 이거 먼저요. 아 좋아요. 이거 먼저. 그 뭔데? 그래요. 동원이가 소개해줘요. 뭔데? 우리 이거가 뭔지. 어 이번에 부를 거군요. 네. 제가 데스매치까지 갔잖아요. 미스터 트롯을요. 네. 그래서 제가 데스매치 때 불렀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동원군 미안한데 네. 어, 아저씨가 그 입작품 불러줘도 돼요? 네네. 자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. 혼자서 부르면 되죠. 네.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.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보릿고개에서 깜짝 놀랐었고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정말 잘한다고 여겼었는데 네. 이 무대는 진짜 너무 잘했더라고. 아, 네. 진짜 너무 잘 불러서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걸 부르지?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부르지? 그런 어떤 느낌으로 불렀어요 이 노래를? 이제 저 궁금하긴 해. 진짜 제목 그대로 사랑 이 어 제 그 제가 14년 살아온 그거 말고요. 그 이 노래에서는 사랑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픔을 죽어간 거잖아요. 이 맞아요. 노래에서 그런 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막 슬픈 생각을 하면서
앞에 있는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슬픈 눈빛으로 슬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. 감정을 넣어서 불러요. 아니, 이 친구가 나중에 연기도 잘할 것 같아. 이 감성을 안다는 게 네, 진짜. 그 감성이 사실은 지금 14년 살아오네. 지금 다들 빵 터지셨어요. 그렇죠? 50년 그럼요. 넘게 살아온 아저씨도 그 감성을 알 수 아직 몰라서 그 맛이 안 나는데 재능이죠, 재능. 진짜. 14년 살고 대단하네요. 예. 그러니까 재능이죠, 진짜. 와, 정말. 아니 근데 사실은 14년을 살아온 그러니까 13년을 살아온이죠. 근데 그 13년 14년을 살아온 친구 입장에서는 그 14년 동안을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을 나름대로 겪은 거란 말이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생겼었단 말이지. 그렇죠? 근데 똑같은 기간이어도 동원이는 뭔가 되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친구인 거죠. 동원군. 네. 근데 섹스폰 분지는 얼마나 됐어요?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요. 아, 네. 정말? 아니 1년 3개월을 불었다고? 네. 아,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? 물어봐요, 아저씨. 네. 몇 년 됐냐고. 선생님은 몇 년 됐냐고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피리 부른 그까지 하면은 40년 넘었고, 네. 이 섹스폰은 한 20년 됐고, 네. 이 음악에 입문해갖고 트럼펫부터 시작했는데 30년. 쑥스럽네, 내가. 1년 3개월 됐는데 그 정도면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. 그러니까.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됐다 잘 됐다. 그러니까. 네? 그 동원이의 옛날, 그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고요. 그다가 노래를 또 잘하니까. 그러니까요. 아 완전 저 대한민국의 가요는 아직까지. 네. 동원 군 때문에. 동원이가 다이다.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사실은 인터넷 시대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그 해외의 어떤 그 컨택이 굉장히 쉬워졌다 보니까 어쩌면 또 그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또 글로벌 스타로 왜냐면 또 동원 군이 또 좋아하는 게 장르가 또 트로트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트로트는 또 우리만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음악 장르니까 네. 또 트로트가 낯설 수 있는 그래서 접했을 때 재밌는데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정말 트로트가 없는 저 해외권 있잖아요. 그런 데서도 어쩌면 그 동원 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야. 굉장히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저 가야 되는 거죠, 이제. 네? 저 가야 되는 거죠. 아니요, 뭐 계셔도 돼요. 오늘 정동원 군 네. 특집인데 제가 네. 정동원 군 팬들 엄청 많이 들어 계신데 제가 이래 있으면은 네. 눈치 없다 할까 봐. 네, 그래서 저도 미기쇼인데 막 혼났어요. 아, 혼났어요. 동원 군 만지지 마요, 막 이러고 그래 가지고 못 만지고 막. 가기 문도 막 아쉬우니까 네. 동원 군 색소폰 연주 한 곡 더 하면은 네. 같이 한번 하고 저는 가도 돼요. 아, 그것도 좋네.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한번 거. 막 아, 지금 그러면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. 즉석으로 지금. 아 네. 그러니까. 네. 그치. 제가 한 번. 네. 한 번. 오. 예. 정말? 네. 오. 정말? 이것도 쉬운 곡은 아니에요. 보니까. 정말? 섹스폰. 진짜? 진짜? 아마 제 팬분들은 제가 많이 하던 거라서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. 와! 여러분 이 정도 리액션 만족하십니까? 전 진짜 놀랬거든요. 네. 와, 가볼까요? 뭘까요? 음악으로 바로 들어볼까요? 뭔 노래? 뭐 할까요? 한번 가볼까요? 가죠 뭐.
손 들었어요 저는. 나팔박 선배님의 항복입니까? 저는 손 들고 갈게요. 야, 여러분 정말 색소폰의 대가 우리 나팔박 선배님이 정동원 군에게 항복 이러고 가셨어요. 아, 두 분이 최고. 야, 아유, 자리 정리도 잘하고.